이체 히데이 사기구 우주는 없다. 아, 달 착륙을 넘어 중력도 우주도 모두 조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경향신문에서 지금 또 나온 건데, 아, 지금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서 상당히 이제 공격을 당하시는데, 아유, 제가 들어가서 말 한마디 섞으면 이제 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어떠한 말도 통하지가 않죠. 이분처럼, 자신이 연구해보고, 실질적으로, 진실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예, 기존에 배웠던 그런 어떤 인덕트린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것에 너무나도 빠져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는 상당히 힘들어진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7월 28일, 예, 해서 9시 신분 입력. 오상욱 씨가 자비로 출판한 책. 아, 이분이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비 출판을 할 정도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언더그라운드 넷. 참, 제목이 이제 언더그라운드로. 뭔가를 주장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패치인인 한 유명 과학서 저자의 책 소개 글이다. 아, 과학저서가 원종우 씨는 이렇게 언급했다. 매우 끌리는 도서. 다 없고, 다 아니라고 함. 지구 평면설 따위. 책 히데이 사기고 우주는 없다의 저서. 저자 서문 끝에는 심정이 약하신 분들은 자제하기를 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읽어보기로 하겠다면 미리 심장약을 보고, 복용하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도대체 왜?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라는 책을 쓸 때도 안전벨트를 매라 그랬죠. 왜냐면 너무나도 안 믿기는 얘기로 이제 채워지니까요.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천체 물리 법칙은 다 사기다. 중력 따위는 없고 지구나 천체는 사전하거나 공전하지도 않는다. 인공위성 실제로 발산된 적 없다. 50년 전 달 착륙 이전부터 미국 케이프 캐너버럴 공공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한 것은 천문학적 돈을 뒤로 빼돌리기 위한 위장쇼였다. 그 쇼는 마침내 한반도에도 상륙. 2009년부터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되풀이되는 중이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은 다 컴퓨터 그래픽이며 화성사진이냐 허블만환경에서 찍은 사진도 다 조작한 가짜다. 이제 허블만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 제가 한 5년 전에 말한 것 같은데요. 허블만환경은 이제 그 비행기에서 찍은 거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우주는 없다. 그렇다면 이 음모를 꾸민 세력은 도대체 누굴까? 책에 따르면 렙틸리언 도마뱀 인간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 이제 그 냉혈한 인간들이죠. 인간은 이들에게 의해 사육되어 왔고 이 책 발간으로 말미암아 진실이 폭로되면서 지구 최후의 성전 아마겟돈이 시작될 것이다. 농담이 아니다. 710쪽에 걸친 책에서 내놓은 진지한 주장이다. 7월 초 책은 주요 인터넷 서점과 과학 분야 판매 순위에서 반짝 10위권을 기록하며 기염을 토했다. 어우, 저보다 낫네요. 화제를 모은 또 다른 이유는 놀랍게 싼 값이다. 5,000원. 책을 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진실을 접하기 위해 저자가 개인 비용을 들여 책 정한 값이며, 만약 책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면 착불 택배로 보내달라고 자신이 주소를 변경하고 있다. 그리고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든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만큼 적어 계좌로 입금하기 부탁을 하고 있다. 아, 저도 이분한테 조금 이제 자금적으로 저도 모자르니까 선물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내드리든지 만나는 장소에서 드리든지. 6월 18일에 처음 발매했는데 실제 서점에 나가보면 가장 낮은 칸에 제 책이 꽂혀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저자 오성욱 씨 주장이다. 저는 예전에 아예 그냥 철수를 시켜버렸어요. 제 인육판매업체 오원춘이라는 책은 아예 판매가 중단됐고요. 피드백이나 반품은 아직 없다. 개설한 카카오톡 계좌로 들어온 책값은 7월 25일 현재 200,000원. 오프라인으로 30,000원을 들고 온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다. 아, 정말 안 됐네. 제가 이분한테 뭐 도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자체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조작이 렙틸리언 지배를 은폐하기 위한 것. 문득 저자 나이가 궁금했다. 1971년생. 아유, 저보다 형님이네. 우리 나이로 49살이란다. 저 이야기는 1980년대 TV방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V 내용 아닌가. 재미있게 봤어요. 사실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세요. 수많은 증거 영상이 나옵니다. 책 제목 앞엔 1권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1800년대까지 북미 대륙에 있었다는 방대한 증거를 수집해 이미 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한다. 아, 건투를 빈다 라고 했는데, 아,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런 어떤 진실이 알려지는 거를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긴 있습니다. 에, 저도 이제 뭐 5년 동안 당한 뭐 고충이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 아, 지구는 그래도 돈다. 이런 말이 실제로 그 사람한테 직접 들은 것인가? 아니다. 그럼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형된 내용이 있지는 않을까? 한 번씩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것도 길러야 된다.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상당히 엘리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요. 근데 인류의 대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이런 비판적 사고를 못 갖고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의 희생양이 이제 되풀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아, 요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참 많은 것을 깨우쳤다 그러면 예, 이분 계좌번호 있다 그러니까 좀 도움을 주시는 것은 어떤가. 아, 저도 이번에 또 신간을 준비 중인데 예, 나오면은 좀 글쎄요. 예, 참 예, 과거에 이런 그 물리학, 그 지구공학 이런 데 충격을 줬다면 이번에 좀 종교 쪽으로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담아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책을 저도 제목은 공개할게요. 예, 한국은 점령당했다. 알파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알파죠. 처음이 알파고 끝이 오메가인데 알파편을 지금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만 페이지가 넘는 책이라 너무 두꺼워서 일단은 이거를 다 예, 웬만한 건 쳐버리겠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희대의 사기고 우주는 없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게 참 뉴스에 달아졌네요.